심각한 오염의 증거, 나방팔이 그냥 냅두실 건가요? 화장실에서 자주 보셨을 하트 모양의 나방팔이는 수질 오염 지표종으로 나방팔이가 등장하면 상당히 오염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나방팔이 퇴치를 위한 셀프 광역법. 안녕하세요. BT글로벌입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벽면에 붙은 작은 하트 모양의 벌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더해 움직이지 않는 벌레로 천천히 휴지로 다가가 잡아도 잡힐 정도로 삶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공격력도 없고 반응 속도도 없고 눈치도 없지만 더러운 환경에 서식하며 몸이 털로 덮여 있어 호흡기 질환 및 시각 테러를 일으키는 엄연한 해충입니다. 퇴치도 쉽지 않아서 나방팔이는 못한다며 손절하는 방역업체도 있을 정도죠. 그렇다고 그냥 냅두자니 볼일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찝찝한 기분이 들 겁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나방팔이들만 보더라도 한숨이 절로 나올 텐데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나방팔이 방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방팔이는 원칙적으로 유충의 단계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울트라포스 유제로 정화존의 유충들을 우선적으로 박멸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화조에 물 1톤당 50ml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화조에 직접 넣어주셔도 되지만 변기에 넣어 흘려보내셔도 무방합니다. 정화조 용량을 잘 모르신다면 건물에 살고 있는 세대수당 1톤 정도 생각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울트라포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충관리인데요. 우선 물이 빠지는 하수구, 세수구에 뜨거운 물을 틀어 흘려보내주세요. 그런 다음 울트라디펜 유제를 물과 200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분무기로 채수구 주변에 충분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평소 나방파리가 자주 앉아있던 벽면에도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분무해줍니다. 성충 관리는 5일에 한 번 정도 관리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울트라디펜과 울트라포스는 전문 방역업체에서도 사용하는 전문가용 살충제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해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0대 1의 희석 비율은 경제성도 굉장히 뛰어나죠. 실제 사용자분들의 후기도 좋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셀프 방역을 하신다면 조만간 깨끗해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을 씻는 공간에 벌레가 있는 것부터 유쾌한 경험은 아니며 혹시 변기 안쪽에라도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경우 당황스럽기까지 하니 꼭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살충제는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및 주문이 가능하니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찮은 나방팔이 퇴치를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